민주당 법안에 문제가 있다. 근데 불행하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아니, 본인들이 입법 권한이 있잖아요. 문재당 안에 문제가 그럼 있으면은 안을 내야죠. 법안을 성안해서 자당 의원들 설득하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설득해서 10개 도장 받아가지고 낸 다음에 그거 다투면 되잖아요. 지금 근데 이 의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냐면 찬성이냐 반대냐,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몇 명이 이탈할 거냐, 민주당하는 문제다. 이것만 가지고 이건 평론가들이 할 얘기죠. 근데 본인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안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은 취지는 옳다. 이 전반적으로는 찬성이다. 그러면은 법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직도 평론가처럼 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뭐 눈치 보 안철수 의원은 뭐 제가 뭐이 어제 어쨌든 찬성을 던졌으니까 제가 뭐 크게 비판할 건 아닌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제가 말을 했어요. 가깝거든요, 사실 사적으로는. 그래서 아니 법을 상한해서 내면은 민주당 안 같은 경우에도 제3자가 특검 추천하도록 돼 있는 게 21대 아니었다. 대한변협이 추천하기로 돼 있었다. 그 그대로 해가지고 내면은 충분히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댓글에 안철수 의원 이 찬성표와 관련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국민께 한 약속은 지켰지만 민주당하는 썩 내키지 않는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간적이구만. 하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안철수 왕따 당해서 삐진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재섭 의원은 그럴 줄 알았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김재섭의 변명 그만해라. 마지막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본색이 나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은 이제 뭐 진실 규명은 제쳐두고 정치 공작화 돼가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성동 의원이 밝혔지만 뭐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 거기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어떤 연루를 뭐 이렇게 연상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고, 그리고 임전 사단장이 투자자문사 대표인 이 씨와 골프 모임을 논의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임 사단장과 임전 사단장과 이 씨와의 친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기사가 터지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임전 사단장은 이 씨를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대화방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 뭐 마치 자문자답을 한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대화방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 권성동 의원은 이제 뭐그 시모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고 이미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번 특검법이 그런 이제 그 민주당의 정치 공작적인 요소, 민주당 측의 정치 공작적인 요소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님의 입장이나 아니면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공수처 수사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법을 진행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당론이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공수처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뭐왜 특검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행사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아마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뭐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정치가 뭉쳐야 될 때는 또 뭉쳐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만약 이게 정말 공작의 일환으로 특검법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 이 하나의 공작에 넘어가면 다음에 10개의 공작을 그냥 무사 통과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고, 그리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될 때 당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짧게만 반론 드리면, 원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주당 팀 지지율 낮잖아요. 국민들이 민주당 하는 일에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근데 특검은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든 뭐라고 주장하시든 간에 민주당이 철딱선이 없이 구는 것과 별개로 특검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당은 뭐 대안을 내놓는 게 없어요. 공수처 수사 보고 하자. 근데 막상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의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가 일을 매조지 있게 잘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원단장님은 안 그러시지만 이게 뭐 탄핵의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탄핵되려면은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위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수조차 없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자백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저도 이제 그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공수처 결과를 보고 특검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대안인데, 그게 무슨 대안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대안을 더 내라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 그 결과를 보냐 보지 마냐 그거밖에 없는 건데, 그거는 일도 양단의 문제지 그게 제3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부분 아니라는 거죠. 특검법을 만드는데 특검법 조항을 조금 변경한다, 이렇게 변경한다, 저렇게 변경한다, 그거는 대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공수처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 공수처 결과를 보기 전에 특검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안 믿는 것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통과된 민주당 최상병 특검법에 1심 재판기간 6개월로 줄인 거, 근데 이거를 재판기간을 6개월로 안에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 1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특검 법안에 이런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이제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관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근데 이번에 그 사실 최상병 특검법 이번 거요, 예.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예, 너무 그 민주당이 과하게 좀 욕심을 좀 낸 부분들이 곳곳에 좀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변협에서 4명 추천하면 그 가운데서 2명을 이제 민주당이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 이렇게 된 거를 지금 변협 추천 절차도 싹 빼버렸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가 어찌됐건 뭐 수사 범위 관련해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확 그 넓힌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이제 뭐 원 변호사께서 이제 얘기하셨다시피 저는 뭐 공작까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민주당이 좀 과욕을 부린 건 좀 분명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금 이제 그 전 비대위원장이 아 이게 제3자 추천하면 뭐 그런 특검법 자기가 뭐 발의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곧 비스무리하게 애매모호하게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이번에 이 최상봉 특검법을 이제 내놨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상당히 좀 혼란에 좀 빠져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설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재의결 과정에서 야 우리가 이게 찬성표를 던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더 전략적으로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진정성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차라리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에 너무 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